얘들아, 수능 끝났는데 너네 뭐하고 지내 요즘? 내가 너네 수능 끝나고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읽을 만한 책을 좀 추천해 줄게. 이거 필독도서로 워낙 유명한데 다 읽은 사람도 이제 많지 않을 거라고.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야. 이 책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 서구의 백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흑인보다 더 뛰어났는가? 땅의 크기나 인구의 수로 봤을 때 유럽의 백인들이 훨씬 더 크기도 작고 숫자도 적잖아. 근데 어떻게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스페인과 잉카 제국의 전쟁으로 시작을 한다고. 스페인의 원정대가 잉카 제국을 쳐들어갔어. 스페인의 원정대는 200명뿐이었고 잉카 제국은 그때 8만 명이었어. 너네 잉카 제국 전사들 사진 본적 있니? 엄청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바프 찍는 사람들, 헬스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라고. 영화 300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몽골 전사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럼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 스페인의 원정대 200명 정도가 잉카 제국을 쳐들어간 거야. 누가 이겼을까? 스페인 원정대가 이겼다고. 총과 무쇠로 만든 갑옷을 입은 스페인 원정대는 단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손쉽게 전투를 승리하게 돼. 근데 잉카 제국이 멸망한 건 총이랑 쇠 때문은 아니었어. 더 많은 숫자 원주민이 죽은 이유는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어떤 균 때문이었다고. 잉카 제국의 원주민들은 그 균에 대한 항체가 없었던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스페인은 총균쇠를 얻어서 잉카 제국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지. 저자는 농업이 바로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 농업이 어떻게 총이랑 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잘 들어봐. 잘 생각해봐, 얘들아. 농업 사회에서는 농산물을 저장하고 배분을 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문자가 생겨났다 이거야. 이번에 이거 우리 밭 이거 한거 앞집 순이네 줬어. 연이네 줬어. 근데 자꾸 순이는 자꾸 살이 빠져. 근데 연이는 자꾸 살이 점점 쪄. 자기는 안 받았대. 분명히 살이 쪘는데 많이. 이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 여기 쌀한 가마니 줬지? 연인에도 쌀한 가마니 줬지? 연인은 쌀한 가마니.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문자가 생겼다고. 이게 인류의 치트키의 문자가 농사 때문에 생긴 거야. 문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 기록이 가능해지니까 데이터가 생기는 거라고. 버섯 먹고 죽었어. 그럼 그 버섯을 적어놓으면 다시는 그 버섯을 먹지 않게 되는 거지. 이런 실패가 기록이 된다는 게 문자가 무서운 점이야. 내가 지금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문자잖아.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니까 그 속도에 비례해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농업이 발전하니까 식량난이 해결이 돼. 정착할 수 있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럼 사람이 많아졌어. 남는 인력이 생긴다고. 남는 인력이 생기면은 얘한테 뭐 시킬지를 고민하게 되고 얘가 뭘 잘하는지를 찾게 되고 직업이라는 게 생긴다고. 직업. 연인은 손재주가 좋으니까 농기구를 만들어봐. 목수, 대장장이, 사냥꾼, 포졸.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생기게 되고 기술과 문명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 칼과 총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준 거야. 이 책의 표현대로 총과 쇠를 만든다고. 너네들이 지금 이거를 유튜브로 볼수 있는 것도 시작은 농사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저자는 농업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 농업이 발달하고 나서 문자가 생기고 전문화가 됐다고 했지. 그 외에도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겨. 그게 뭘까? 농사를 지으려면 뭘 해야 되지? 바로 가축의 등장이야. 가축. 농업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게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축들은 균으로 옮겨. 메르스, 낙타한테서 왔다.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지난 몇 년간 우리 괴롭혔던 코로나도 박쥐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유력한 것처럼 이 가축들, 이 동물들은 필연적으로 인간한테 균을 옮겨. 유럽인들이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균들이 오면서 처음에는 희생이 있지. 근데 점차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바이러스를 견디는 저항력이 생겼다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나 코로나 한번 걸려서 이제 괜찮아. 우리도 그거 알고 있는 거지. 코로나가 걸려서 낳는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생겼구나. 코로나가 종식된 게 백신이 생겨서도 있지만 걸릴 사람들이 다 걸리고 나니까 우리 인류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면역력을 지녔던 스페인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었던 잉카 제국의 균으로 옮긴 거지. 농사로 인해서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 그러니까 백인이 총과 쇠와 균을 얻게 됐다는 게이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 아프리카 대륙도 농사를 지었지. 아프리카 대륙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업이 확산이 안 됐어. 왜냐면 내가 세계 지도를 그려줄게. 잘 봐.
내가 세계 지리를 가르치진 않잖아. 느낌만 보자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가로로 길다고. 근데 아프리카는 세로로 길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가로로 길다는 거는 위도가 같아. 여기 있는 프랑스랑 여기 있는 독일이랑 기후가 얼추 비슷하다는 거야. 식생, 토양이 공유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농사법을 공유할 수 있고 가축과 농작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봉주? 흑임자? 땅케! 흑임자!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키우던 소가 가 독일로 가. 마! 마! 근데 세로로 길면 기후, 식생, 토양이 다 달라져. 농작물, 농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유가 안 돼.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만 따져도 제주도에서 귤 농사하지? 서울에서 귤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농사법이 공유가 안 되고 전파가 안 되는데 북한까지 가봐. 그럼 귤을 신의주에선 키울 수 있니? 평양에선 키울 수 있어? 평양에선 못 키우잖아. 평양냉면. 평양냉면 먹고 싶네. 평양냉면은 서울이 제일 맛있지. 그래서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농업의 확산이나 농작물, 가축의 교류가 유라시아 대륙, 유럽보다 훨씬 더 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백인이 잘 살게 된 것은 타고난 생물학적인, 유전학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적 차이를 타고난 운 덕분이라고. 그래서 겸손하게, 평등하게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지금 벌써 뭐 10분 안쪽으로 요약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은 원래는 800페이지의 책이야. 여기 기름 묻은 거 봐봐. 얼마나 배고 잤어.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분명히 빠진 부분이 많을 거라고.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거 얘기 듣고 재밌겠다 싶으면은 이 책을 한번 좀 접해보길 바란다. 지금 총균세에서 백인과 흑인을 비교하는 게 있었지.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시아인. 아시아인은 어떻게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되는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아시아인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자. 아시아인은 진짜 재밌는데. 아니다, 그럼 조금 잠깐만 해줄게. 유라시아 가운데 이쪽을 중심으로 아시아인들이 다음 시간에 하자. 너무 길어지니까.